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A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가 바로 총회죠. 그 다음에 B는 재판소의 관할권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건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C는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죠. 실질적인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걸 골라보면요. 먼저 총회의 표결 방식은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된다는 건 총회가 아니라 안전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이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만 거부권을 가져서 힘의 논리가 반영이 돼요. 그다음에 2번. B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는 없죠. 얘는 판결만을 하는 기관이고 제재는 안보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3번. C는 당사국이 합의하여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느 사건에 대해서나 개입할 수 있어요. 4번. B는 A의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하며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을 담당한다. 총회에는 비상임이사국이 없죠. 비상임이사국이 있는 곳은 안전보장이사회예요. C에서는 A와 달리 지위에 따라 투표권의 영향력이 차별화된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국이 아닌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 없죠. 그래서 영향력이 차별화되고 있어요. 대신에 총회는 각 국가마다 1국가 1표 의결 원칙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형식적 평등의 원칙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